안녕하세요. 여기 부여의 사랑나무 왔는데요. 오늘은 나무 친구 맺기. 오늘 이 소나무 한번 보실래요? 오늘 이 소나무가 내 눈에 끌렸습니다. 이렇게 굴곡이 져 있죠. 근데 굴곡이 진게 곧장 뻗은 것보다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. 굴곡이 진 선이 아름다웠고요. 또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나무에게 한번 말을 걸어 봅니다. 이 나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? 이 나무는 한 100살이 넘었을 것 같아요. 이 나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? 와, 이곳에서 부여가 한눈에 바라보는 것을 다 보고 있어서 이 나무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웃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나무가 감정이 있다면 오늘 감정은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나무와 친구를 맺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숲속에 가서 나무와 친구 맺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국화꽃이, 야생 국화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. 이 국화꽃을 나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다고, 이렇게 나무의 껍질 속에다 이렇게 껴였어요. 그래서 나무에게 오늘은 선물로 국화꽃을 선물하고 저는 한 이곳에서 추억을 쌓고 내려갑니다. 여러분들도 나무와 친구 맺기 해보세요. 숲놀이 그림책 전문가 종합예술 심리학회였습니다.